뭐냐? 영화 감독이 아니라 철공소 주인이 우와, 될 뻔해. 어? 완전 다른 쪽인데.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가 아 감독을 해야겠다. 음흠. 그리고 이제 충무로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이제 저는 앞으로 시나리오 의뢰는 받지 않겠습니다.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의 길을 갈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안 받았어요. 안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부부를 집으로 불러오셔갖고 준아 너는 왠지 영화 감독이 못 될 것 같다. 마음 아픈 얘기지만 아버님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제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. 아버지가 저쪽 용산 쪽에 철공소 자리를 받았는데 거기서 아버지랑 같이 철공소를 하자. 그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보여드린 게 없으니까. 그래서 내가 아 또 아이언 쪽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아이언 쪽.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. 저기 아버님 저기 잠시만요. 어 그래 얘기해봐요. 저희 남편은 영화감독이 될 거예요. 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? 처음으로 얘기한 거야. 좀 그동안은 말도 안 섞었어 서로. 웃기려고 그렇게 하지?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요. 며느리야. 아무 창작이라도. 너무 얘기를 극적으로 하려다 보니. 이게 병이야 병. 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니까. 극적인 걸 너무 노리지 마. 여기서는. 그런 얘기를 처음 했어 아무튼. 처음 했어요. 처음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딱 1년 시간을 줄 테니까. 감독이 안 되면 철공소를 하자. 그래가지고 나는 아 어쨌든 1년을 벌었다 생각하는데 이게 또 시간은 왜 이렇게 쏜살같이 가? 그래서 될 듯 안 될 듯 말 듯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1년이라는 기준이 애매한 거야. 얘기한 날부터야 아니면 그 다음 날부터야? 그 지금부터야. 아버지가 달력에 표시를 해놨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이제는 23일 남았다. 그렇지, 그렇지. 무슨 뭐 채무 관계도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아니지.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고객이 2년이 되기 전에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.